여호수아서 23장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나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안정시키고 있는 시점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이들을 이끌 어떤 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리더를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었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후에는 더 이상의 리더십을 만들지 아니하시더라.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의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것은, 이제까지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도록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그들을 쫓아내므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나 아직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근데 이 쫓아내는 것을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여호와가 다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쫓아내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이 있지만 주님은 그 땅을 분배를 해서 그 열두 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도록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말씀을 하는데 왜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자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지를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그들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들어가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그들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도 안 되고 그것에게 섬기고 절하는 것도 안 된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터인데 그것을 다 차지하게 할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그 섬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도 역사하셔서 너에게 반드시 그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말했던 것들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내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어요. 싸우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죄와의 싸움을 예수님이 다 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와의 싸움을 다 싸웠는데 여기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낼 때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어떤 역사를 할지라도 이것을 분명히 주님은 쫓아내실 거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쫓아낸다는 거를 더러운 것과 싸워서 무조건 쫓아내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쫓아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호수아 하는 말이 그들을 쫓아서 그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래.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속성과 짝하지 말아라.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분노 또는 어떤 낮은 자존감 어떤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역사를 했던 대로 그대로 두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지금 내 안에는 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내어 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속성을 예수님이 다 내어 쫓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죄의 마음이 오는 죄의 속성이 주는 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정욕이 주는 이런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화가 나. 이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화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분노를 내게 하는 영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 화가 나. 나 짜증나. 응? 난 넌 너무 미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돼. 그러한 이름,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얘기는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합당해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적인 권세를 인정해주는 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해도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존감이 올라올 때 그래 난 이렇게 부족한 자니까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무식해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너무나 육체도 너무 힘이 들고 몸도 약해서 아파 그 뭐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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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아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같이 그거를 맹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를 맹세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약속을 맹세했다고 표현하는데 어둠의 영들과 내가 약속을 하고 그래 너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인정해 주는 거 이거가 바로 힘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난 걔네 섬기지 않았는데 인정해 주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이는 거가 바로 그를 섬기는 거고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별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향표 넣고 절하는 거 왜 해요? 조상의 신들이 와서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자 내게 어떤 죽음의 영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인정해요. 또 나에게 어떤 질병에 고통하게 하는 것들을 그것이 오면 내가 이거 아파서 이러다가 나 죽은 거 아니야? 두려워해요. 이게 다 월십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에 내가 인정하고 거기다가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남아있고 아직 다 쫓겨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을 쫓아내고 은혜를 베푸신 이가 우리 주 여호와인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고 맞아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번개처럼 일어나고 이런 거 다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또 말씀이 귀에 들려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니까 감사도 할 수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깨달아서 내 입에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도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라?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만큼 정말 사랑하는 자이냐.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도 그들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너희의 지금 통치권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모세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예수. 그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예수. 자, 여호와 이름 무슨 뜻? 구원의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 역시 구원의 하나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지만 실제로 나의 왕, 나의 통치권자는 여호와,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뒤에
어떠했느냐라는 것이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봉독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진군하고 진두지휘해서 보이는 왕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보이는 왕들을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다 죽였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왕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해서 다 죽였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를 의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에 누군가를 놓고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캐톨릭에 가서 고해 성사를 꼭 신부 앞에서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 오늘날 개신교도 똑같이 누군가가 목사라는 사람을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처럼 목사를 세워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누구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나이다.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혼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 가서 교회에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예배에 따라 공식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전쟁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전쟁을 능히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기도는 약해서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기도가 약해서 누군가 도움이 있을 것 같으면 더 부르짖으세요. 더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지 다른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옆에서 기도를 해줘도 중보 기도는 돕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심령이냐 내가 예수님을 찾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상달 안 돼요. 뭔가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작하지도 말고 다른 신 섬기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싸움도 내가 싸우는 싸움인데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싸워주시고 천사가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그것들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꺼내서 말씀을 하신 곳이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들, 이게 죄성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죄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쫓아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지만 그 사람도 쫓아내서 하나님의 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건져내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또한 내 심령 안에서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역시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각 지파마다 땅을 주고 그 땅을 다 이제 나누어 줬어요. 다 그들이 땅을 나눠 가졌는데 아직 그 안에 다른 영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이들이 쫓아내는 일을 여호와께서 도와서 하게 하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 하나만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곧 이웃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그들이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그것을 함께 돕고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은 함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우리 영혼 몸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복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얻어질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 설명을 할 때는 나라는 심령의 영혼 몸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한 나라로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일단 내 심령 안에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어 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선 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해요. 10절에 한 명이 천명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들에 있는 왕을 요구함 같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의 능력이 그 권세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너희는 싸우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믿음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앞에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우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는 얘기는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은 너무 보잘것없죠. 내가 무엇을 할 게 있어요. 나는 약하기 부족하기 그지 없는 자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직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을 쫓아내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업을 이미 그들에게 다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을 맞서서 싸울 때에 내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쫓아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12절, 13절 말씀, 그 중에 남아있는 민족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서로 가까이 해서 혼인하고, 혼인한다는 건 서로 연합하고 왕래해서 주고받으면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것들을 내게 끌어들여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나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소서라는 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시니 나도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내가 혹여라도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 나를 묶고 온다는 거예요. 한 감정도 용납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그럼 부족해요라는 생각할 순간에 벌써 올무가 묶여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해버리면 맹세를 해버려서 더 묶여버려요. 절대로 어떤 내게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덫이 돼요. 덫이 뭐예요? 잡으려고 이렇게 놔두는 덫인 거예요. 너 기분이 나쁘지?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해. 빨리 화내. 기분 나빠해. 이러고 덫을 싹 놔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덥석 물리는 거지. 화를 내면. 그래서 기분이 싹 올라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미가 싹 올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채찍 맞아봐. 얼마나 아파요. 내가 일단 화를 내버리면 그 고통은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고통을 당하지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그러니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내 눈에 들보를 베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 이런 말씀처럼 내 눈에 가시가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해요. 다 삐뚤어지게 본다는 거야. 잘못 본다는 거야. 왜곡되게 본다는 거야.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나쁘게 보는 눈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하는 짓마다 미워. 하는 짓마다 못마땅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가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계속 삐뚤어지게 보고 또 그 삐뚤어진 눈으로 또 남도 보고 결국은 그러니까 남이 한 말 오해, 남이 한 행동 오해, 나 스스로 또 그것 때문에 분을 내서 올무가 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는 가나안 족속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는 이제 때가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에게 응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한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할 때 그것이 또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고자 원하시면서 저주받을 짓을 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길 원하면 그럼 축복받을 짓을 하면 돼.
무슨 짓? 여호와 사랑하는 짓.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예수님은 어때요? 뭐든지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잖아.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짓 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짓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내 안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니까. 내가 그동안 매여있던 감정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부르게 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 23장에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뭘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무엇으로 싸워요? 가서 머리끄대 그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 만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채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승리해서 힘을 키우는 거죠. 아직 쫓아내지 않은 게 나뿐만이 아니죠. 내 주위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 쫓아내지지 않냐는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거. 내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싸움을 말해요. 내가 믿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싸움. 그러면 나 자신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내 안에 싸움이 있죠. 첫 번째.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그것을 싸워요. 그런데 형제가 미운 짓을 아주 수도 없이 행해. 미운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 이뻐하려도 이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이뻐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다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 아주 무지무지 많은 죄. 거기에 어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죄를 덮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덮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 대하는 자.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또 대신 풀려난 바나바도 이 모든 죄인들을 다 당신이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거기에 죄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나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사랑을 하는 싸움.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게 싸움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싸움이
창 들고 칼 들고 그냥 두들겨 패고 찌르고 쪼개고 이게 싸움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은 사랑인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덮어버리고 나니까 누구도 거기를 대적할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씀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찌를 때에, 누가 나를 핍박할 때에, 나에게 고난과 능력을 주고 침뱉음을 할 때, 예수님 침뱉음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침뱉음도 감내하셨어요. 따귀를 맞으심도 감내하셨습니다. 모함도 감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런 걸 당하면 못 견뎌서 몸살을 쳐요. 그렇죠? 나 조금 내 맘대로 안 돼도 몸살을 치고, 나를 알아주지만 안 와도 몸살을 치고, 억울한 소리만 듣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덮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한 이 믿음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갖고 사랑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거구나. 나한테 수없이 침뱉고 수없이 미운 짓을 한 사람을 나는 끝없이 사랑하면 쟤 왜 저래? 처음엔 그러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 앞에 다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미운 짓을 수없이 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승리하는 법을 배운 게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냥 완전히 이기더라고요. 완전한 이김.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완전한 이김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싸워주셔서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랑 받고 사랑만 하기만 하면 돼.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맞설 것이 없다. 그 사랑은 결국 어떻게 돼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꽉 차봐요. 얼마나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미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되어져요. 정말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생겨. 그럼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두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각각 다르게 지파마다 땅을 주고 지파마다 다른 기업을 얻게 한 건 다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다르고 매여있는 올무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이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 온전케 하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는 오직 나의 주는 한 분 여호와임이 확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부요해요. 풍요로워요.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It's okay.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It's okay.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알아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에게 단 하나의 목적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만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것은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어놓을 수 있고요. 내한테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거. 실제로 옷을 벗어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를 자기밖에 모르게 태어났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라고 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한 거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또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율법을 요약을 해서 율법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다 안정되게 하고 나서 한 말씀이 이와 같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사랑은 승리한다. 아멘. 사랑이 없이는 승리 못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뭔가 믿음에 구원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보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일착으로 구원받아서 가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사랑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각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정말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그 영혼이 어떠할지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내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자 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의 그 심령이 나의 감정보다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심성품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섬기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나를 낮추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며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개가를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사랑의 깃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올무 다 끊어내시옵소서. 우리 안에 놓여있는 덫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맹세함으로 얽매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용납함으로 타협함으로 생겨진 매임이 있습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 주옵시고 오직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은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